토템과 타브 앞으로 2주 동안 할 거예요. 2주 동안 할 거고 이게 1912년에서 13년 사이에 세워진 길인데 그이 시기가 주로 어떤 시기냐면은 프로이트가 칼융하고 이제 사이가 아주 급속하게 좀 나빠지면서 결별하게 되는 시기죠. 이 글에 쓰여진 시기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칼융하고의 관계가 좀 복잡하긴 한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좀 세계화하기 위해서 게르만 사람인 칼융을 데리고 오지만 영입을 하는데 칼융이 초기에는 좀 말을 잘 듣다가 중간부터 이제 삐딱선을 탑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말하는 리비도가 성적인 것이냐를 가지고 주로 싸우는데 서로 이제 마땅치가 않아서 좀 달그락달그락 그런 관계가 좀 불화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1909년에 미국에서 대학에서 이제 섭외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같이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배 안에서 서로의 무의식을 갖다 분석을 하다가 아 칼융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갖다 무의식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한번 기절을 하게 돼요. 한번 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분석가끼리 서로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심화되다가 1912년쯤 됐을 때에는 칼융이 미국에서 혼자 이제 강의를 하다가 강의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게 되는 것. 주로 리비도는 무조건 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식의 반론도 펼치고 또 심지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랄까 문제의 모순점들을 설명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노선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프로이트는 어찌됐건 이 사람 이제 칼융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1913년쯤에 가서는 완전히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또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칼융이 자기 이제 상담자, 그러니까 환자하고 일종의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서 그 상담자가 또 칼융에게 치료를 받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프로이트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분석하는 사람이 분석받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 이런 것, 또 자기한테 속였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불화가 심해져서 아예 13년에 공식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그 관계가 끝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책이에요. 책의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분트라고 하는 심리학파와도 의견을 달리하고 또 쥐리 정신분석학파라고 하는 이제 칼융을 대표로 하는 그런 정신분석 분파하고 또 자기 입장은 다르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근데 자극을 받아서 이래 글을 쓴다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종교에 관한 내용 또는 초자 뭐 이런 곳의 발생 같은 거를 이제 다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글이죠. 그러니까 분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한 주에 할수 있는 작업도 아니고 해서 오늘은 그한 100여 페이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 네, 처음 부분을 읽을 거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부분이 훨씬 더 내용상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알고, 일단 준비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죠. 제목에 부제가 달려있죠. 야만인과 신경증자의 정신적 삶에서의 일치점. 야만인하고 신경증자가 정신적 삶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제목 부제로 되어 있어요. 서문에 보시면은 다음 네 편의 논문은 내가 편집하던 잡지 임하고 1권과 2권을 통해서 발표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두 편의 논문을 갖다가 임하고 1권을 쓰고 또 나머지 두 편을 또 임하고 2권에다가 자기가 편집한 잡지입니다. 이 이마고라는 게. 이마고가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갖죠. 이게 왜 나름대로 의미를 갖냐면, 정신분석은 보통 이제 말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락강은 어찌됐건 그
상징계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고라는 게 이미지라는 뜻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초기에 어떤 주체가 형성될 때에는 어쨌든 이미지를 보고 동일시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 이전에, 사실은 오이디푸스 단계 이전에는 사실상 어떤 그런 이미지에 영향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제목을 이마고라고 했다고 락강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것들은 민족 심리학이 해명하지 못한 문제에 정신분석학 관점을 적용시켜 보려는 나의 첫 번째 시도다. 따라서 이 글들은 한편으로 심리학파 분투와 대립하고 또 다른 한편 퀴리 정신분석학파의 연구 성과와도 대립한다. 이게 뒤에 내용이 칼융하고의 의견하고도 다르다. 칼융이 집단 무의식을 얘기하죠. 원형으로서의 집단 무의식을 얘기하는 것, 이런 방식하고는 자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감싸지 않고 너갈길 가라, 난 내가 갈길 가겠다는 식으로 이제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칼융이 이를테면 프로이트한테 까부는 게 있었는데 무기를 하면서 어쨌든 끌고 가려고 했었지만 칼융이 건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도저히 자기가 볼 때는 과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의 뭐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고 갈수 없다. 차라리 이제는 네갈길 가라는 식으로 남.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신분석은 어쨌든 프로이트는 과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거기에 근거해서 뭐 종교를 해명하고 설명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정신분석은 어떻게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토템과 타부가 아주 동등하게 다루어지는 건 아니다. 토테미즘에 대한 연구는 좀 미흡하고 이 글에서 반면 타부에 대한 논의는 좀 확실하게 해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타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토테미즘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정신 속에서는 많이 이제 희미해지고 퇴색돼 버려서 이두 가지가 균등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 타부 쪽에 좀 더. 자, 그러면서 서문을 시작하고요. 근친상간 책에는 뭐 깊이 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영문판을 보다 보니까 영문판은 이제 공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개념이긴 하겠지만. 예. 근친상간을 꺼리는 그런 심리. 뭐 근친상간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타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시민족의 심리와 신경증 환자의 심리에 대한 비교. 가장 낙후된 민족으로는 호주의 원주민을 선정했다. 여기서 왜 호주의 원주민을 선정했냐면, 여러 오지의 부족들이 있는데, 호주가 가장 늦게 발견된 대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염이 덜 됐을 거라는 관점에서 주로 호주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례들을 살펴봤다라고. 왜냐하면 가장 늦게 발견됐으니까 가장 오염이 덜 됐을 거고 가장 원시인들의 삶과 근접해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보통 이전에 민족학 연구에서는 브라질 쪽이 많이 연구가 됐었죠. 남미 쪽의 오지. 이제 트로브리안드 제도라고 해서 이제 영국 쪽의 민족학에서는 주로 이제 뭐 남태평양의 뭐 폴리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 연구했었는데, 예. 여기서 어쨌든 그 사람들보다도 나중에 발견돼서 늦게 문명화된 사람들을 선정을 했다고. 자, 원시민족, 우리는 이 비참한 벌거숭이 식인종들의 성생활에서 우리 방식의 도덕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선입견이죠. 우리 문명인들이 볼 때는 이 미개한 민족은 뭐 도덕이라든가 윤리 같은 걸 도대체가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근친상간 성관계를 방지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인다. 모든 사회기구가 송두리째 근친상간을 방지하는데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정도로 우리 생각하고는 영 땅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인종의 미개한 이 친구들이 무슨 도덕 같은 게 있겠어? 그냥 뭐 동물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예민하게 근친상간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건 뭐 프로이트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종 또는 민족학 연구에서 나와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주의 원주민들은 종교나 사회 제도를 결여하고 있는 대신에 이것을 이제 토테미즘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토템 노릇을 하는가? 보통 이제 동물이 토템 노릇을 하는데 뭐 토템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에 보면은 보통 곰과 호랑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곰이 호랑이를 결국 이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숯만 먹으면서 100일 버티면 인간이 될수 있다. 그 신화가 바로 그 토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유추해 볼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토템이라는 게 결국 이 한반도를 지배하던 가장 강성한 부족이 한쪽에서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었고 한쪽에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두 부족이 싸워서 곰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신화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토템이니까 인간 고대 인간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가장 자기의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물들을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내세우는 게 일종의 토템인데 이것이 일종의 사회 종교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원시 종교의 한 형태가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식물도 토템이 될수 있고 드물지만 자연 현상, 가령 뭐 홍수 같은 게 많이 나는 쪽에서는 물 같은 걸그 토템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여튼 일단 토템은 혈족이 섬기는 조상이다. 그리고 소신이라는 거고요. 토템 구성원들이 어떤 신성한 의무를 갖는데 이게 바로 토템을 죽여서도 안 되고 훼손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이걸 가지고 어떤 이윤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러니까 토템을 자기의 수호신이니까 당연히 수호신을 죽이면 안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일종의 가장 기본적인 토테미즘의 내용인데 일종의 인간에게 처음 일종의 규칙이 세워지는 거죠. 금제가. 자기 부족을 보호하는 소신은 죽일 수 없다. 그럼 만약 이걸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두 번째 규칙이 나오는데요. 동일한 토템에 속하는 자 서로 성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족내에 있는 이성을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 즉, 혼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게 엑소게미. 조계혼이라는 방식을 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족 바깥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이 토테미즘에서 결과하는 혼인의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족 내에 있는 사람에서 여자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이제 토테미즘이 갖는 두 번째의 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조계혼이죠. 그런데 지금껏 설명해온 토템의 개념에서는 이러한 금제, 즉 조계혼을 예상할 단서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토템을 죽여서는 안 된다. 토템을 섬겨야 하고 뭐 이윤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그런데 부족내에 있는 이성하고도 혼인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 비약이 심하니까 그런. 그 거기에 중간에 뭔가 빠진 거죠, 사실은. 그 중간에 빠진 부분,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왜두 번째 규칙이 생겨났을까를 파헤쳐 보자는 게이 글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금제를 벌하게 되면 죄인은 자동 처벌이라고 불리는 것에 맡겨지지 않는다. 즉,
토템의 규칙 제1번째가 토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데, 만약에 죽이게 되면 그냥 자동적인 처벌이 맡겨진다는 얘기예요. 토템을 죽인 자는 그 굳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서서 벌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벌을 받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지금 이 금제. 동일 토템에 속하는 자가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금제를 범하게 되면 자동 처벌이라고 불리는 것을 맡겨주지 않는다. 즉,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잔혹한 보복을 받게 된다. 근데 이렇게 엄격한 처벌이 통상적인 애정관계에도 가해진 것을 볼때 금제의 어떤 실질적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단순히 성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애정관계에 불과해도 서로 좋아하는 눈치만 보여도 강하게 처벌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근친상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자동처벌이 맡기지 않고 구성원들이 나서서 처벌을 했다는 얘기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근친상간 자체가 뭐 가능할 법도 않지만 근친상간을 범했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진 않잖아요. 죽이진 않잖아요. 실제로 가끔 뭐 해외 토픽란에 보면은 실제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했다는 사람도 나오긴 하던데. 그런다고 법적으로도 큰 문제를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죽인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었던 야만인 내지 미개인들이 오히려 더 도덕률이 빡세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자, 토템은 또 상속이 되는 것이지 결혼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예. 자, 밑에 내용으로 내려 보시면요. 토템 제도가 종족의 다른 모든 사회적인 의무 그리고 도덕적인 제약에 기반이 되었는데 비해서 결혼 구분의 의미는 배우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데 그친다. 책에는 뭐 통혼 구분, 통혼, 이게 사실 뭐 결혼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메리지 클래스인데 예. 결혼할 때 어떤 클래스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 배우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런 규칙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조계원은 뭐 인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뭐 정신분석학 수업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근친상간을 왜 못하게 하는 건가요? 우생학적인 관점. 실제로 프로이트가 이런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의학이 뭐 지금처럼 엄청나게 잘 발달하진 않아가지고 우생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과연 그런가라는 의심도 많이 했었어요. 우생학이라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근데 지금 와서는 핑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또 입증이 됐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쓸 당시에만 하더라도 왜 근친상간은 금지가 되어야 했을까? 네. 것들 깨질 것 같아요. 서열. 네. 거의 비슷한, 예. 그렇죠. 이게 뭐가 생기냐면 서열이라기보다 이제 질서가 깨지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엄마랑 결혼하면 나는 엄마의 아들인 건지 남편인 건지, 엄마하고 아들하고 결혼해서 나는 자식은 뭐야? 내 아들인 건지 내 동생인 건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상징적인 질서라고 락강이 강조하는 상징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자리들이 중요한데 나는 어디 자리에 속할지가 결정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 질서가 붕괴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락강이라든가 구조주의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그래요. 우생학적인 이런 이유는 다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활동하던 당시 또는 프로이트가 이 글을 쓰던 당시만 해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지는,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내가 뭔지를 모르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근친상각 금지가, 물론 여기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메리지 클래스라고 결혼에, 결혼이 가능한 그룹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룹들이 있다는 건 결국에는 아무하고나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찌됐건 부족이 전체가 커지게 되면, 복잡해지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했지만은 이런 거죠. 인류학적인 설명에 따르면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두 개의 종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이성을 일로 던지고 여기 있는 이성을 서로 교환하는 것. 이게 조개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두 개만 있지 않고 세 개, 네 개 하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일반화된 교환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받지 못하고 역쪽에서 줘야 될 친구를 이쪽으로 주게 되면 계속 지연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부족이 있다고 치면. 그럼 나중에는 둘이서 1대1 트레이드가 아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결국은 어찌건 우리 부족은 남한테 주고 다른 어딘가에서 받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두 개의 부족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서로의 부족을 바로 확인 가능하잖아. 너 어떤 토템을 보셔? 그럼 우리 족이 아니네? 그럼 너 나랑 결혼할 수 있겠네? 근데 지금 어떤 토템을 모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잖아. 그 얘기 뭐예요? 예전만 해도 동성동무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성이 나랑 같네? 그럼 본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묻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친상간, 쉽게 말하면 근친간의 결혼이, 그래서 이런 엄격 금하기 위해서 아예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메리지 클래스예요. 그만큼 미개인들이 생각하는 방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가 잡혀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기반으로 해서 레비스트로스가 그 뭐 야생의 사유라든가 또는 뭐 슬픈 열대 같은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볼 때 특히 서구가 비서구를 바라볼 때 미개인들은 굉장히 뭐 도덕률도 낮고 예술 수준도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우월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못지않은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펴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 경우도 많이 보이더라. 그 대표적인 게 축구 경기를 알려줬더니 공을 가지고 이렇게 10명이서 서로 차고 놀다가 저기 골대에 집어넣으면 득점이 되는 거야. 이걸 알려줬더니 이 친구들이 원래는 이제 90분씩 하잖아요. 아니 90분이 아니라 45분씩 해서 전후반을 하면은 이 친구들은 무한히 하더라는 거죠. 무한히 하다가 언제 끝내냐면 동점이 되면. 동점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골을 넣었어. 그러니까 상대편이 그 친구들을 따라잡을 때까지 무한히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 서로 간에 기분 나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게임을 즐기고. 이게 얼마나 우호적인,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서로가 기분 좋다고 하는 건데 왜 기분 나쁘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냐. 그래서 끝까지 한다는 거. 이게 미개인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미개한 겁니까? 이게 미개한 게 아니죠. 훨씬 더 뭐라고요? 현대인들이 볼 때에는 우리와 이런 많은 것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민족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원시 부족이나 뭐 미개인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어찌됐건 결혼 구분이라고 하는 게 근친상간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 생겨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근친상간의 유혹이 신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일종의 대처 방안이 필요해서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서로의 이름을 묻고 신원을 물어서 그렇게 피할 수 있다고 치면 이 친구들의 경우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수시로 변하거든요, 이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라든가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체계 구조가 정해져서 근친상을 피해야 했던 그런 필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다. 자, 멜라네시아인들의 내외 풍습. 책에는 이제 내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보이던스, 피하는 거죠. 회피, 회피. 우리말로 내외라는 좋은 번역어가 있어서 이렇게 내외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윤기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번역자죠. 굉장히 유명한 번역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사실 읽어보면은, 이분이 이 정신분석학에 관해서는 좀 번역을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운드로 이것저것 다 번역을 하셨는데, 특히 뭐 어려운 책, 움베르토 에코 책 많이 번역을 하셨죠. 돌아가셨는데, 뭐 신화라든가 이런 문학적인 번역은 상당히 잘 하시는데, 정신분석학적인 번역 쪽은 조금 어색하달까. 하여튼 그 어보이던스입니다. 내외라는 게. 피한다는 거. 자, 멜라네시아인들의 내외의 풍습. 사내 아이는 일정 나이가 되면 집을 떠나서 회관에서 숙식해야 된다. 간혹 집에 들를 경우에 자매가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매라는 건 자기 뭐 누이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남자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쨌건 집을 떠나야 되고 부득불 집에 와야 될 경우에 집안에 자기 그 자매가 있으면 아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 자란 사내 아이에게 어머니는 음식을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앞에 놓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건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계속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볼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이런 강한 불문율 같은 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회피하는. 그런데 이런 회피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또한 가장 엄격한 내외의 규정은 바로 장모하고 사위 간의 내외 규정. 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이런 게 많이 퍼져 있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게 일어날 가능성 내지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한 금지는 항구적이지도 않고 또한 이처럼 철저하지도 않다. 사위와 장모, 이 양자 간의 심리 환경에는 뭔가 적의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공동의 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 그 근거로 사위 농담에 단골로 등장하는 장모. 우리나라에서는 반대 아닌가요? 그 사위농담에 장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기 아닌가? 그 장모하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왔을 때 와이프가 남편 욕을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와이프가 무슨 얘기할 때 보면 자다가도 항상 깨거든요. 분명히 내 욕을 하고 있을 텐데. 나 졸린 눈을 비비고 나가 있어. 내 욕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는 거죠, 거기서. 적어도 내가 있는 이상은 욕 못하겠지.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는 지금 사위가 단골로, 단골로 이제 장모 욕을 일종의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 농담으로 되어 있지만은 뒷담화 깐다는 얘기죠. 이것은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어떤 적대적인 요소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장모 쪽에서 볼 때는 딸에 대한 소유를 포기하는 데 대한 거부감. 즉, 출가 외인이라고
사위가 내 소중한 사랑 대상을 앗아갔다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방인이잖아요. 남이잖아요. 사실 사위는. 이방인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경우. 이런 또 사위 쪽에서 보자면 질투, 결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신의 성적 감정에 대한 과대평가의 환상을 교란시키려 하는 상대에 대한 거부감. 여기서 성적 감정에 대한 과대평가.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을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죠. 리비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니까. 별것도 아닌데 눈에 콩깍지 씌워서 그것을 교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장모가 끼어들면서. 그래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딸의 이러한 이유들로 그 사위와 장모 간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호감이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이제 설명하면서, 뒤에 이제 딸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 이입은 종종 어머니로 하여금 딸이 사랑하는 사위를 사랑하게 만들기도 한다. 딸에 대한 장모의 감정 이입이, 여기서 어머니라는 건 친정 어머니겠지. 그러니까 어머니로 하여금 내 딸이 사랑하는 사위니까 잘 대해줘야지.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생각이겠죠. 어?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러잖아. 처가에 가면은 암탉이라도 제일 통통한 암탉을 잡아서 준다라는 거, 사위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감정이입. 감정이입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줘야지 우리 딸에게 잘해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예. 사위 쪽에서는 또 장모가 어머니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 둘이 근친상간할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머니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욕망의 대상이잖아요. 정신분석에서. 근데 억압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만 그 사람을 대신할 만한 여자가 새롭게 등장한 셈이니까 자연스럽게 사위 쪽에서는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에이 설마 그게 가능하겠어? 누가 이런 생각을 해? 라는 사람들은 억압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럼 실제로 이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으면 이렇게 금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무엇으로 금지를 하겠어? 일어날 법하고 심지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자고 생긴 게 금지니까. 이건 단순히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금지가 없다면 얼마든지. 자, 그래서 내외 풍습은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현상은 현저하게 유아기적인 특징을 보이고 신경증 환자의 정신 생활과 분명히 일치하고 있다. 여기 책 제목이 바로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원시 혹은 미개 부족과 신경증 환자가 보이는 어떤 정신적인 삶에서의 일치점들. 이게 부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이 갖고서 이제 탑으로 제정해 놓은 내용들, 근친상간 금지나 이런 것들이 신경증 환자의 정신적 삶과도 유사하고 동시에 유아하고도 유사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원시인, 그 다음에 유아 시절,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신경증 환자. 실제로 보면은 신경증의 증상이라는 것은 유아의 도착적인 성욕이 뒤집어진 거죠, 사실은. 어린 나이에는 누구나 다 성욕을 도착, 또는 다형적인 도착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도착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도착인데, 누구나 다 그런 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섬유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라는 책의 주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는 결코 순진무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볼때 아주 끔찍할 정도로 이모럴한, 아주 부도덕하고 도착적인. 근데 그 유아가 소위 말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컴플렉스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된 거니까. 근데 사실은 예전에 그 갖고 있었던 게 지금 다시 튀어나오면 그게 신경증 증상인 거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따르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제대로 해소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제대로 해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너무 어렸을 때 충동을 너무 적게 해소를 했어. 좀더 엄마 젖을 먹고 싶었는데 일찍 젖을 띠는 바람에 충분히 해소가 안된 채로 이제 오이디푸스 단계로 들어갔을 때 다시 글로 퇴행하고 싶어서 또는 너무 과다하게 또 했을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과연 2살까지 젖을 먹는 게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할때 누구는 1살 만에 뛰었고 누구는 3살까지 먹었다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신경증 증상으로 억압된 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덧붙인 설명이다. 즉, 민족학 연구자들이 이미 다른 관점에서 토테미즘이라든가 타보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자기는 정신분석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더 덧붙였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왜 근친상간 금지가 일어나느냐. 질서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식의 설명 말고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해서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곧 신경증 환자라는 것은 다양한 단계의 심리적인 유아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아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지만 유아기의 성욕이 억압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어떤 공리 중에 하나가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억압은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끝없이 잠복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어떤 틈만 보이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굳이 그때로는 못 나오는 거죠. 위장을 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위장을 해서. 그게 이제 증상이고 신경증 증상 중에서도 여기서는 주로 어떤 걸 지금 이 글에서는 얘기하냐면 강박증을 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강박증. 신경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히테리도 신경증이고 공포증도 신경증이고 강박증도 신경증이고 심지어는 이 당시만 해도 편집증도 신경증에 속하는 걸로 프로이트가 보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서는 강박증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경증 환자는 성심리 조건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로 돌아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각각 한쪽은 발육부진 또는 다른 경우는 퇴행이라고 한다. 이 발육부진이라는 용어도 좀 이윤기 선생이 정신분석학적인 개념의 용어를 잘 익숙치 않다 보니까 퇴행은 뭐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발육부진은 좀 그렇죠. 발육부진이라는 건 보통 무슨 정상적으로 신체가 크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강한데 일종의 뭐 심리발달 지체 같은 얘기입니다. 성심리발달의 지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타부와의 감정의 양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양가성은 지겹게 공부했죠. 우리 바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강박증자가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양가성이죠. 양가성. 강박증자는 죄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 근데 이 죄의식, 누가 돌아가셨는데 자책을 하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박증 환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환자라고까지 불릴 정도면 정도가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랬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관점은 사랑하는 대상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고 또는 뭐 아내나 남편이 죽었는데 울잖아. 그러면서 내가 죽게 만든 거라고. 내가 뭐뭐가 아니었으면. 사람들 그냥 흘려듣잖아요. 그냥 괜한. 야, 뭐 생각 따르지면 뭐 죽이 왜네 잘못이냐고. 근데 정신분석 적인 관점에서는 무의식적으로는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게 튀어나온 거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강박증 환자가 갖고 있는 양가성이고 사실은 주로 강박증 환자가 그 경우를 많이 보인다고 하지만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엄청 사랑한 사람일 경우에 한해서 엄청 미워하는 증오의 감정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감정적으로 얽히다 보면 너무나 쉬운 게 사랑을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돼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고작 왜 이것밖에 나한테 못하냐. 이게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말은 안 해도. 그걸 가지고 말을 꺼내면 또 싸움이 될 거고 내가 좀생이처럼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야, 왜 얘는 왜 내가 이 정도였는데 왜이 정도밖에 안 해주지? 이런 게 당연히 있거든. 그런 원망.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일종의 무의식적으로 이제 증오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양가성인데, 강박증자는 좀 이게 심하다는 거죠.